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수인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수인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수인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수인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수인계를 달고 놋 갈고리 수인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쌓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은 앞서 살펴본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기둥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언급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네 겹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휘장들이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 겹입니까? 네 겹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장 바깥 덮개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만듭니까? 14절입니다.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덮는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해달 가죽은 검정색입니다. 그렇게 보기에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개로 만들고 그 안에 또 한 겹의 휘장을 더 만듭니다. 14절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 안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하나의 덮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으로 만들지며 그 안에 또 염소털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수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소를 덮는 휘장은 덮개가 4개인데 가장 바깥쪽은 해달 가죽, 그 안쪽은 순양의 가죽, 그 안은 염소털, 보이지 않는 가장 안쪽은 천사를 수놓은 가장 아름다운 고운 천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휘장은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세겜이나 덮여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염소털이 덮여 있고 그 위에 순양 가죽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입니다. 겉보기에는 외양이 화려한 성전인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도 좋지 못하고 내용도 없고 성전의 아름다움도 없고 그 안에 사람의 웃음소리도 없고 그 안에 어떤 성전의 본질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전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반면 겉모습이 검고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들어가 보면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안에 머물고 싶은 성전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좋다 할지라도 그런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 간의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가 있는 성전, 말씀의 풍성함이 넘치는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찬양 소리가 넘치는 성전,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우리 역시 성전이기에 우리가 외양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